근데 이게 이거는 정말 누구나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부속제에 대한 고민을 왜 하셨는지. 나이똥 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주위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연치 않게 비료사러 갔다가 아트 플랜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게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여기하고 저기 끝에까지 세간다 아트 플랜을 뿌렸습니다. 여기 이제 아트 플랜을 사용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작년 3월 달쯤. 어떤 장점이 있으셨나요? 장점은 퇴비를 치려고 골삭기를 샀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게끔 그만큼 부숙이 잘 돼서. 이게 부속제를 접하지 않았을 때는 이 축분을 제가 밭에다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달라 하시니까 축분이 퇴비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이게 잘 처리가 되니까 두개 차이가 눈에 보이듯이 확실히 네, 차이가 보이네요. 나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저 아트플랜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안 대도 되지만은 이 일반으로 하시면. 일반으로 했을 이 네. 경우에는 한번 걷어내야 되거든요. 오, 그럼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작업이. 스트레스도 많이 그죠. 받고 또 여기에 또 인건비 들어가지 뭐 장비값 들어가지 그죠. 톱밥값 들어가지.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은 어떤 피드백을 좀 주시던가요? 그분들은 돈 주고 파시는 분이니까 네. 부수이 잘된걸 팔려고 하지 부수이 안 되려고 하는 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질다 보니까 또 발이 빠지거나 뭐 요런 것들도 이제 처리한 곳이랑 처리 안한 곳이랑 좀 차이가 있는지. 아트플랜 그럼 사용법은 어떻게 되실까요? 사용법은 3kg 아트플랜 한 봉을 이제 소두 칸에 한 봉지로 건넸었고요. 아트플랜은 이제 퇴비에다가 바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그 축사에다가 그냥 뿌리셨을 때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바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부속과 이제 악취제거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쌓인 이제 축분을 이제 치우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노동력이라던가 뭐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퇴비 칠 때는 이제 회사의 권장 사항대로 1톤에 1kg를 권장 사항을 드렸었고요. 네, 저 아트플랜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이 제품이 미생물 제재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 미생물 활동이 떨어지는 시기 때는 좀 피하면 좋고요. 그러면 겨울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가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가요? 겨울에 너무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미생물 활동을 하게 되면서 똥에 열이 발생되면서 겨울에 이제 똥이 얼게 되는 시기를 좀 늦춰주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여기는 언제 아트플랜트 하셨죠? 작년 가을에 쳤습니다. 여기도 여기 옆에 축사만큼이나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기는 효과를 봤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차후에 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마철에는 그 습하고 그리고 소가 있는 상태에서 치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소가 계속 이제 소변 대변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완벽히 부숙이 될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여기 사인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보통 평균을 보고 있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